제가 어저께 무슨 방송을 하면서 지난 앨범들을 쭉 봤는데 진짜 제 중심인 앨범이 진짜 많은 거예요. 뭐 효리 씨부터 시작해서 뭐 H, 로직 다저막 그래서 아 예전에 제 에고가 진짜 강대했구나. 이 나밖에 안 보였구나.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 잘났어. 내가 최고야라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. 저도 변하고 최고를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또 어디 있으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누가 또 최고인지도 다 달라지는데 그냥 저는 전반적으로 대중의 인기가 제일 많으면 최고였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지난 시간 동안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진짜 똑같이 밥 먹고 뭐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고 뭐 진짜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깨닫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최고가 아닌데 나는 무슨 음악을 하지? 하면서 조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. 나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다기보다는 아 여러분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세요? 혹시 들어보셨어요?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마음으로 약간 돌아섰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제 뭐 글을 쓰거나 인터뷰할 때도 자꾸 말이 그런 쪽으로 나가고 곡도 다 자연스럽게 앨범 가사도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. 포스트 이효리 후배들은 근데 사실 저도 누가 저한테 포스트 누구 뭐 포스트 엄정하다 뭐 포스트 김한선이다 하면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요. 총원이 총원이고 저는 저고 이게 사람마다 다 너무 틀린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그 누군가를 포스트로 찾으려다 보니까 자꾸만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포스트 누구를 찾는 거는 되게 약간 옛날식의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워낙 다양하고 개성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포스트 누구를 찾기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봐주면 거기서 또 누군가 새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. 저는 오히려 아이유 같은 친구가 포스트 이효리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섹시하고 저랑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음악적으로 위치를 딱 구축하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포스트 뭐 불린다면 그렇게 불릴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